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천히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입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음식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맛있는 조개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맛있는 조개볶음 준비했는데요. 특히 오늘 준비한 조개는 바지락 조개라고 하죠. 아주 살이 꽉 찼어요. 속에 탄탄하게. 이럴 때 시즌 때 하면 맛있죠. 근데 오늘 처음 준비하는 것은 지금 바지락 조개에 물론 해금을 싹 토해내게끔 이제 찬물에 담 것을 빼시는데요. 그때 이런 새로 된 이렇게 수저 같은 거를 포크나 수저를 담가 놓으면 조개가 해금을 다 토해내죠. 그래서 말끔히 준비했고요. 자, 다시마, 맛있는 다시마를 이렇게 넣어서 푹 불린 다음에 한번 삶아서 준비를 해주세요. 다시마 국물을. 거기에 지금 우리 조개에 토글된장하고 볶음인데요. 참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센 불에서 팍팍 끓여주세요. 펄펄 끓어서 조개가 끓는 그 다시마 육수에 들어가서 입을 딱 벌리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자, 펄펄 끓으면 이렇게 해서 뜨거운 그 우리 다시마 육수에 지금 조개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제 조개가 입을 딱 벌리고 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소스 만들어 보겠는데 오늘 소스는 토굴된장 준비해서 된장 그 맛으로 조개를 또 이렇게 볶아 놓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토굴된장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 수저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 토굴된장을 이렇게 해서 지금 연두를 같이 넣어서 또 이렇게 깊이 있는 맛이죠. 연두를 넣어서 연두 원 테이블스푼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풀어지게끔 그러니까 된장 소스를 맛있게 잘 만드셔야죠. 여기에 소주를 한 방울 넣으시면 물론 조개 이렇게 탕크리 술집에도 소주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주나 정종 같은 것을 넣어주시면 아주 맛있게 또 향도 조개의 비릿한 맛도 없애면서 맛있죠. 이렇게 하고 잘 한번 섞어주세요. 된장, 토굴된장 소스가 다 완성됐잖아요. 이제 여기에 지금 하셔갖고 나머지 이제 재료들을 섞어주세요. 자. 다진 매콤한 홍고추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생강. 생강은 오늘 마늘의 2분의 1 준비했습니다. 마늘 1 테이블스푼에 반 테이블스푼 생강 이제 즉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는 이따가 이제 제일 끝에 마무리 하실 적에 파를 한번 넣어서 향을 띄워주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자,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는 토굴된장 소스 지금 완성됐네요. 자, 이렇게 아주 지금 바지락이 입을 아주 착착 벌리고 아주 살이 통통하게 맛있게 지금 익었는데요. 요 지금 익게 하는 포인트는 뜨거울 때, 육수가 뜨거울 때 우리 바지락을 넣어서 이렇게 튀기시면은 쉽게 입을 딱 벌리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간 아까 된장, 그 토굴된장 소스 해놓은 거를 여기 넣어서 섞어주세요. 그래서 섞으실 적에 이렇게 한쪽으로 해서요. 여기서. 자, 그래서 자, 육수에 먼저 된장 소스를 이렇게 섞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유기농 참기름 한 방울 넣어서 아주 고소한 맛 또 이렇게 더해주세요. 그래서 맛있게 지금 잘 이렇게 소스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술안주로도 좋고요. 집에서 또 간단하게 저녁에 그죠? 와인 한잔 하시면서 쉽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금방 쉽게 지금 조개볶음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의 아름다운 음식 편 오늘은 조개볶음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는 페이스북 샘표 1946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음식 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맛있는 조개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